2021년 12월 12일 오후 2시 20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서울 동부지법 법정동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씨는 남색 패딩 재킷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기자들이 피해자의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 신고당한 것에 보복하려고 갔는지 등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다가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고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자 이 씨의 신상 공개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석준으로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토킹했던 A 씨의 가족을 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범인 이석준은 12월 10일 오후 2시 26분쯤 서울 성파구 잠실동 빌라 4층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어머니와 13살 된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씨의 흉기에 찔린 A씨 모친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씨의 어린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였는데 A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내와 통화를 하던 중에 범인이 들어온 소리를 들었고 아내의 살려달라는 소리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12에 전화를 해서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남성 목소리가 나고 다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들이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목격한 주민은 실려 나온 여성은 온몸에 붕괴에 둘러졌지만 빨갛게 다 젖어 있었습니다. 오열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네가 떠날까라 울었습니다. 라고 당시 상황을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빌라 앞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A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범행 후 옆집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고 길에 흉기를 버린 뒤에 옆 건물, 가정집 건물 2층 문을 부수고 침입해서 옷장에 숨어있던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이 집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2021년 12월 6일 A씨의 아버지는 딸이 감금된 것 같다며 서울 강남 지역에서 처음 신고를 했습니다. 딸의 위치가 휴대폰 GPS로 충남 천안으로 잡혔으나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딸과 이씨가 대구로 갔다고 전해 두 사람을 대구에서 찾았습니다. 현행범 또는 긴급 체포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에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사항을 넘겨받은 천안 서북경찰서에서 12월 7일 오후 3시에 시행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개선된 최신 체크리스트를 활용했으나 당시에는 신변보호 대상을 가족까지 확장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A씨는 지난 7일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씨로부터 피해자 신분 조서를 받는 등 경찰 후속 조사가 이뤄지기 전 첫 신고가 되고 나흘 만에 이씨는 피해 가족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던 것입니다. 피해 여성 A씨의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한 후에 오후 3시 30분쯤 결국 숨을 거두게 되고 남동생은 출혈이 심해서 중태 상태가 됐습니다. 스토커 이씨는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서울 주소지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고 조사에서 이씨가 범행에 직접 사용한 흉기 외에 다른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구입 경로미 소지 경위를 수사하고 이 씨는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부터 가져온 흉기뿐 아니라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추가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애초에 가족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스토킹을 했던 A씨를 얼굴을 때리고 눈에 멍이 들고 고막을 찢어져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이 씨를 체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잘못하면 직권남용 등 사례가 많습니다. 긴급성, 상당성, 중대성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퍼즐을 맞춰보니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병 확보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당시 대구에서 판단했을 때는 요건이 안 됐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이 씨가 이별을 통보받고 성범죄로 신고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A 씨에게 보복하려고 했던 것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들이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건 올해만 해도 여러 건이라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함으로 올해 10월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으로도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다가도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 과연 경찰에 신고를 해야 옳은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가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